이번 주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지나겠는데요. 그 밖의 날들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고, 중부지방은 적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잠시 정체하다가 오는 6일부터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